시사저널 기자들의 단식농성 첫날. 회장님 집 앞에선 민망한 사태가 벌어졌다. 꺼져 새끼야! 이런 게 회사야? 이거 내가 아니었으면. 플래카드 하나를 두고 벌어진 엉뚱한 싸움이었다. 필사적으로 떼가려던 사측 직원에게선 대낮부터 술 냄새가 풍겼다. 술 먹으면 안 돼? 이런 말 안 된다니까. 쓰레기? 나 쓰레기다 자식아. 너 뭐 뛰어 이 자식아 이걸. 왜 못 뛰어 이런 걸. 짧게는 7년, 길게는 18년간 취재 현장을 누볐던 기자들이다. 아 이 새끼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자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취재 카메라 앞에서 뒤엉켜 싸우게 될 줄 상상이나 해봤을까. 뭐 새끼. 하지 말아요. 경찰 놔봐. 이날의 소란은 1년간 계속되어 온 시사저널 사태의 파국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명실공히 한국 시사주간지의 전성기를 열었던 잡지였습니다. 이 굳이 수치로 이야기하자면 최단시간 10만 정기 구독자 돌파라는 기록을 지금까지 어떤 잡지도 깨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시사저널의 몰락을 지켜보는 마음은 같은 언론계 종사자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사저널 사태는 편집장이 아닌 사장이 새벽 1시에 기사 3페이지를 무단으로 삭제토록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년을 끌어온 분규는 이제 기자들이 회사를 떠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끝을 맺게 됐습니다. 이 한국 언론사의 또 한 번의 좌절로 기록될 시사저널 사태를 취재했습니다. 차영석 기자는 올 1월 파업을 시작하면서 작은 수첩에 파업 일수를 미리 기록해두었다. 그때 이제 파업 시작하면서 한 30일 정도까지 제가 그때 적었어요. 그래서 이 파업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는 한 진짜 한 달 정도 하면 이게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서 30일까지 적었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30일 넘어서는 정확하게 아마 100일 때까지 제가 적었던 것 같아요. 100일 때까지 적고 그 다음에 100일 그때 이제 또 이제 100일 정도는 끝나지 않을까. 그의 바람과는 달리 파업은 167일이나 계속됐다. 또 그 바람과는 달리 기자 차영석은 시사저널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제 시사저널 노조의 파업 기자 전원은 회사에 사표를 내고 시사저널과의 인연을 끊는다. 자부심을 갖고 젊음과 열정을 바쳤던 일터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시사저널 파업 기자들은 독립 언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나기로 했다. 시사저널 노조는 시사저널과 이별하지만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믿음만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시사저널 기자라는 이름만으로도 당당했던 그들이 시사저널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우리의 싸움은 명분 면에서나 도덕성 면에서 이미 싸웁니다. 언론계 동지 여러분, 시민사회단체 30페이지도 아니고 3페이지였다. 세상을 뒤흔들 특정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후 1년을 싸웠다. 기자들한테 저희가 시사저널 기자로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마음입니다. 예. 차영석 기자는 자신이 쓴 마지막 편지를 끝내 낭독하지 못했다. 초안 쓰면서도 참 여러저러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뭐 특히 우리 이제 기자 한 명이 그 집에 있는 에어컨 파업
16개월 동안 월급 한 푼 집에 갖다 주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료들과 가족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기자가 생활비 때문에 집에 있는 에어컨을 100대가 팔았다고 했을 때 또 백발이 성장한 50대 선배가 누이들에게 생활비를 보조받는 날이 면 아내의 신경이 예민해진다는 말을 농담처럼 내뱉었을 때 우리는 백발 말을 찾지 못해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벌이 앞에서 신념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파업기자의 청춘과 꿈과 자부심이었던 시사전을 너 또한 아니야. 국가의 시사전을 2007년 6월 26일 시사전을 기자했고 아, 저는 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당한 일을 한 사람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고 저희가 그토록 온전히 지켜내고 싶었던 시사저널을 저희가 저희 발로 박차고 나온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만 진 게 아니고 저는 그 전체 언론이 다 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승패를 따진다면 금창태 사장의 상처도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명색이 한국 주류 언론의 우두어른이었다. 중앙일보 편기자로 입사해 부회장까지 올랐던 입지전적인 인물로 특히 경영 능력에서 탁월하다는 평을 들으며 승승장구해왔다. 끝내 파국을 맞은 시사저널 사태에 대해 금창태 사장의 입장을 듣고 싶었다. 피디수첩의 이충훈 PD라고 합니다. 네, 사장님 이번 그 사표 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국민 사익을 벌리고 있는데 그건 난 돌아가지 말라고. 지난해 6월 17일 새벽 1시. 금창태 사장은 편집국 몰래 이미 인쇄소로 넘어간 시사저널 875 기사 3페이지를 삭제했다. 초유의 사태였다. 기사를 뭐 인쇄 단계에서 뺀다는 것은 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금 사장이 삭제한 문제의 기사는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담당 기자는 물론 편집국장조차 모르는 사이 삼성 관련 기사는 감쪽같이 광고로 대체됐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도 읽지 않았는데 이윤삼 편집국장의 항의성 사표는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수리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 삭제가 이루어지면서 시사저널 경영진과 시사저널의 브랜드는 치명적인 타격을 상처를 입게 됐는데 만약에 기자들마저 거기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기자들마저 죽는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깥에서 볼 때 시사저널 기자들은 정말 문제 있는 집단이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게 되면 시사저널 자체가 죽는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시사저널 사태다. 사태 발생 12일 뒤 시사저널에 처음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기자들은 줄줄이 징계를 당하고 2007년 1월 12일 노조는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열 하루 만에 사측은 직장 폐쇄로 응수했다. 잠깐만. 서로 욕하지 그럼 욕 먹으면 저런 새파란 놈한테 욕 먹는데 욕해야지 그럼. 어? 자 들어가. 그럼 어쩔 거야 그럼. 부산 뭐라고 잘 고소해. 기자들은 기사 세 페이지 때문에 싸우느라 밥벌이도 잃고 때론 품위까지 잃었다. 그 기사가 중에서가 아니었다. 그들이 18년간 지켜왔다고 믿은 시사저널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야! 야 이 새끼야! 젊은 새끼가 막 부산끝을 이렇게 막 부산에서 시달러? 야 이 새끼야! 아, 아이 욕하면 안 되지! 어? 야! 욕하면 안 되지! 야! 너도 복수한 거 아니야! 야!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아, 노순동 씨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걸 보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신호철 기자가 핏대 올리는 걸 보는 게 민망합니다. 저도 민망해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함을 지킵시다. 우리가 70이 됐을 적에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70이 됐을 적에 우리 집 앞에서 후배들이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합시다. 지난 6월 18일 시사저널 노조는 배수에 진을 쳤다. 사태 발생 1년, 파업 6개월 만이었다.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동료 기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기자들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한 사람, 그는 심상기 회장이었다. IMF 당시 부도로 표류하던 시사저널을 심상기 회장이 인수했다. 그는 자본에도 권력에도 예속되지 않는 진정한 독립언론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약속했었다. 자기가 이미 그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매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가지고 있었던 법인이 있는데 그게 독립신문사라는 법인인데 이 법인으로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해서 아 좋다 약간 이름이 촌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뭐 이름은 촌스럽지만 하여튼 그 정신은 참 좋다. 시사저널 노조의 단식 농성은 7일간 계속됐다. 그러나 심상기 회장은 단 한 번도 기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믿었던 사주의 긴 침묵 속에 기자들은 시사저널과의 최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주 생생하네. 내일부터는 어? 저희 집회 중이에요. 집회 중인데요. 지금 방해하지 마세요. 죽기 바라는 거예요? 네? 죽기 바라는 거냐고 생생하다는 얘기가. 뭐라고? 죽기 바라는 얘기가 좀 있잖아. 사원들의 복지 혹은 임금 이런 근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게 아니고 무슨 사장 퇴진 또 그 편집권 독립 징계 문제 이런 거를 막나는 어떤 경영권에 간섭을 하겠다 이러니까 회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심회장이나 금사장의 행위가 용서가 되지는 않지만 또 시사저널을 떠나거나 버리거나 독자를 버리거나 떠나거나 이러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정말 아주 간절하게 돌아가고 싶어 했던 기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또 회사가 보인 태도를 보고 돌아갈 길이 완전히 막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제서야 안 건데. 단식 마지막 날. 기자들의 가족들이 농성장을 찾았다. 남편은 18년간 시사저널에서 일한 창간 멤버다. 남편은 마감 현장을 지키느라 아버지 임종도 못했었다. 지난해 무기 정직을 당한 남편 백승기는 파업 이후 월급도 한 푼 가져다 주지 못했다. 시사저널 기자들은 끝까지 순수하게 사랑을 지켜왔어요. 그 사랑은 뭐 변하지 않았고 그 사랑은 아마 지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들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편집권 독립이란 구호가 사치로도 느껴진다고 했다. 상대를 협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한테 떳떳하고 싶어서 우리 스스로한테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단식이니까요. 고통스럽더라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기약도 없이 파업은 너무도 길었다. 그들이 시사저널 기자로서 붙들고 있는 가치가 제 아무리 빛나는 것이라도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었다.
기자들은 사측에 편집권 독립을 요구했다. 기자들에게 편집권을 넘기라는 것이 아니었다. 기사 무단 삭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면 복귀하겠다고 했다. 사태 발생 1년, 기자들은 돌아가지 못했다. 한국 정치권 여기자의 대명사라는 시사저널 정치부 이수기 기자. 이 기자를 만난 곳은 한 병원이었다. 옛날에 빚진 거 없으세요? 친정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중이었다. 노조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수기 기자는 아버지 곁을 지키느라 동료들 곁에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있었다. 딸내미 회사가 그 힘든 거하고 겹쳐가지고 아빠가 아프셔서 안팎으로 좀 힘든 모습이 같이 보여져서 아빠께도 죄송하고 가족들도 좀 더 힘들고 그러는데 두 개가 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 와중에도 기자 이수기는 휴대폰 문자로 수신되는 정치 일정을 보면 가슴이 뛴다고 했다. 기분이 받으실 때마다 좀 이상하시겠어요. 어쨌든 빨리 이거 취재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보면서 너무 웬만한 그냥 공식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뭐 대충 감으로도 알아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정치 중독은. 제가 올해 12년 정치부 기자 하고 있는데 DNA가 하나 생겼나 봐. 질문 되니까요. 저 지금 뭐 주진우 기자는 여전히 취재 당하는 것에 어색해했다. 아주 큰 힘이 우리 사실 그동안 6개월 동안 많이 공부했죠. 일단 취재 현장에 있다 취재 대상이 되니까 생각도 많고요. 그동안 기사를 못 쓴 거에 대한 괴로움이 되게 컸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는 사건이나 사태의 전말과 이제 들어와서 이제 겪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자를 한 10년쯤 했는데 정말 내가 부족한 게 많았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고요. 돌아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6월 25일 시사저널 노조는 전체 회의를 가졌다. 사태 발생 1년. 기자들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래서 금 사장이 그 자기가 남아있는 동안 징계자원 처리 문제를 비롯해서 회사의 질서를 바로잡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 단식에 들어갈 때만 해도 기자들은 복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그러나 사측이 내건 복귀의 조건은 끝내 기자들의 발목을 잡았다. 기자 22명 중 5명에 대해 명퇴각서를 요구한 것이었다. 금 사장도 계속 잡으려고 하죠. 잡는데 몇 명은 못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금 사장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는데 전원 복귀가 무슨 말이냐. 몇 명은 빼고 나머지는 다 받아줄 테니까 와서 같이 하자. 그게 금 사장이고 노조원들은. 예, 월급을 더 받자고 나왔던 것도 아니고 휴가를 더 달라고 나왔던 것도 아니고 기자로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조건을 주지 않고 우리 보고 우리 주장을 거두라. 그리고 배가 고플 테니까 파업을 오래 해서 배가 고플 테니까 물 끓고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그리고 당신의 동료 중에 나이가 들거나 회사에 반기를 든 사람들은 떼놓고 와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글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6월 25일 전체 회의에서 기자들은 시사저널과 결별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연과 싸우는 것. 정의상 위원장은 승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다음 날. 22명의 기자들은 그들만의 의식을 치르고 시사저널을 떠났다. 정특종이라고 불리던 기자 정의상이 떠났다. 이수기 기자도 시사저널을 떠났다.
시사저널 기자 김은남도, 백승기, 고재열, 고재규, 남문희, 문정우, 소종섭, 신호철, 안은주, 안철영, 노순동, 안희태, 양한목, 오윤현, 유옥경, 윤무영, 이정현, 장영희, 주진우, 차영석 기자도 떠났다. 금창태 사장은 기사 3페이지와 22명의 기자를 맞바꾼 셈이 됐다. 아, 이충근 PD. 네. 지난 2월에도 우리 PD 수첩에서 이 시사저널 사태를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쟁점 중에 하나가 사장이 과연 기사를 읽고 나서 기자와 편집장을 불렀는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기사를 썼던 기자나 편집장은 금 사장이 이렇게 기사도 보지 않은 채 삼성의 로비에 관한 얘기만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 사장은 그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취재 도중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테이프를 입수했습니다. 금창태 사장은 지난해 7월 한겨레 21 편집장을 형사고소하고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사저널 사태 직후 당시 고경태 편집장이 쓴 사장님 그래도 됩니까라는 칼럼 때문이었다. 한겨레 신문사 사장께 물어봤습니다. 따진 건 아닙니다. 언론사 경영진의 한 사람에게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시사저널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곳 사장님처럼 하고 싶으신지. 사장님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집 책임자를 왕따시키고 기사를 삭제한 금창태 사장의 행위는 몰상식의 표본으로 기록될 만합니다. 소송을 할 거라는 짐작을 했죠. 왜냐하면 뭐 그 전화한 날 저한테 내일 몇 시까지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만약 사과를 하면 아무 책임도 묻지 않겠다. 하지만 뭐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네. 지난 5월 30일 서울 서부지법은 고경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칼럼이 금 사장과 삼성의 친분 관계로 기사를 삭제한 것처럼 언급했는데 그렇게 판단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또한 편집국장 등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기사 삭제를 지시한 점은 언론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집인의 문제 해결 방식 또는 편집권의 수행 방식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그때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김 사장 본인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서 건 거잖아요. 실제로는 금창태 사장이 이제 한국 언론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제가 쓴 글이 이제 본인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소송을 거신 거잖아요. 저는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겠지만 본인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법원의 판단처럼 금창태 사장이 그런 무리를 해서까지 기사를 삭제했던 속사정은 무엇일까? 지난 2월 6일 금창태 사장은 시사저널 사태와 관련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저는 이 기사의 원고를 금탄 끝에 당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그 기사를 보류하고 더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첫째, 소스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검증과 확인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금창태 사장은 기사를 검토한 후 중대한 결함을 발견해 담당 기자와 편집국장에게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만약에 그 중에 어느 한 CEO가 시사저널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우리 시사저널 같은 조그만 회사는 버텨나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삼성 이학수 부회장 관련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의 이야기는 다르다. 난 순서가 기사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 첫 순서일 줄 알았더니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학수 실장과는 대학 선후배 관계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탁을 할 때는 늘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사저널이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많이 협조해주는 것이 삼성이다. 이천 씨가 이 기사에 대해서 기사를 빼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했으면 좋겠다.
뒤이어 이윤삼 당시 편집국장이 사장실로 불려갔다. 그는 금 사장이 자신을 불렀을 땐 편집국장인 자신조차 해당 기사를 읽기 전이었다고 했다. 삼성그룹 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국장도 잘 알다시피 우리 저 경영상의 문제도 좀 있고 이학수 부회장과 자신이 좀 친분이 있는 거 알지 않느냐. 기사를 좀 뺐으면 좋겠다. 이번 기사를 빼주면 앞으로 삼성그룹과 관련된 기사를 빼달라고 절대로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국장이 요구하는 편집국 요구사항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자와 편집국장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금창대 사장은 기사를 무단 삭제했다. 지난 2월 금 사장은 제작진에게 기자들의 주장을 일축했었다. 사장님께서는 그러면은 기사를 다 읽어보시고 이철원 기자한테 이제 본인들이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철원 기자를 불러가지고서 언론을 예. 보장해줘라. 네. 누구한테 그럼 받으신 겁니까? 예. 교정서를 가져오라 그때 딱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기 교열본을 갖고 오신 그 편집부장님 성함만 알려주십시오. 아니 그런 건 알 필요 없어요. 내부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꼬짝꼬짝 묻고 있어요. 내 말이 팩트요. 내 말이 팩트라고. 그런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협회보 기자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기자협회보 이대였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난해 6월달에 금사장님을 뵙고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이런 말들보다는 이 문제 자체를 기사 자체를 안 읽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잘못 아신 겁니다. 어떻게 편집인이 기사를 읽지 않고 기자들을 만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시 기자협회 기자와 금창대 사장의 인터뷰를 녹음해둔 테이프를 입수할 수 있었다. 지난해 6월 금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가 발생한 직후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이 인터뷰에서 금 사장은 기사를 읽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지금 내용 그 기사 전체 그 이 빼기 전에도 내용을 안 보셨다고 지금 편집부 내용은 안 봤지만 삼성으로부터 그 이야기 자세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작 이랬습니다. 네, 그 편집국장 보고요. 예. 이철영 기자 보고도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나도 모르는 내용이 예. 삼성에서는 이 기사가 작년이 부장 손에 가 있다는 것까지 나한테 이야기하는 이런 사태가 뭐냐. 내가 나 몰랐어요. 기자들의 파업 이후 6개월간 시사저널은 단 한 번의 결호도 없이 계속 발간돼 왔다. 현재 기사를 쓰고 있는 편집위원 등은 금창태 사장이 직접 선임한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적확한 글쓰기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시사저널 기사들은 논술 교재로도 인기가 좋았다. 그러나 기자들이 떠난 뒤 시사저널은 달라졌다. 우리는 기자들의 파업 이후 발행된 시사저널에 거의 매일 등장하는 조모 씨의 외신 기사에 주목하게 됐다. 그가 쓴 빈손으로 돌아서서 우는 일본이라는 기사는 뉴욕타임즈의 2월 15일자 기사 내용을 같은 회에 실린 또 다른 기사는 헤럴드 트리뷴 2월 8일자 기사 내용을 순서만 바꿔놓은 것에 불과했다. 우리는 조모 씨의 기사 중 15개 정도에서 외신을 그대로 발췌, 번역해놓은 것을 확인했다. 그는 독특한 주장을 폈다. 선생님이 코리아나이즈 그러니까 하신다는 거, 한국화한다라는 이거를 이제 여기 이쪽 정확한 말할 것은 그 유황철 정확히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데 외신을 그대로 워드바이드 워드로 번역하면 그게 맛이 없잖아요. 네. 그걸 좀 우리 한국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순서 외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번역하면 그 외신의 시각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전체를 읽어보고서 맨 뒷부분을 앞에 올리기도 하고 중간 부분을 뒤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내가 좀 편집을 한다 그런 뜻이죠. 한국하라는 뜻은. 그는 시사저널에 매주 두세 개의 기사를 쓰고 있었다. 물론 그가 쓴 기사 어디에도 출처는 밝혀놓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심지어 같은 날 발행된 시사저널에도 두 개의 이름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 왜 선생님 본명으로 안 하시고 이렇게 같은 잡지에 두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쓰시는 겁니까? 그건 뭐 그건 내
예, 그 내 편의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어, 근데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쓰신 다른 책임은 모르겠는데 시사저널을 계속 기고를 하시면서 왜 두 개의 이름을 쓰셔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되냐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 묻는 것이 내가 납득이 안 되네. 최근 시사저널을 구입했다가 낭패감을 맛봤다는 한 만화가를 만났다. 그렇죠. 이게 시사저널의 그 커버 스토리로 대한민국 만화에 빠지다라는 기사가 이제 실려가지고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만화가인 김병수 씨는 반가운 마음에 시사저널을 샀다. 그런데 기사를 읽던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글을 쓰니가 만화와 만화영화조차 구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만화하고 만화영화는 장르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화는 이를테면 출판이고 책으로 보는 거고 만화영화는 스크린이나 뭐 무슨 저기 브라운관 같은 데 이렇게 보는 그런 영상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화의 역사에서 왜 만화 영화의 역사를 다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만화 영화가 만화 이를테면 만화 영화가 만화의 역사에 포함되지 않느냐 이런 논지를 보셨는데 그거는 마치 영화의 역사가 사진의 역사에 포함되는 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었다. 만화 역사에 만화 영화를 다루더니 그 만화 영화의 역사조차 틀리게 보도했다. 또 만화 잡지의 역사도 왜곡된 채 실려 있었다. 마치 꾸는 거죠. 꼭 불난 집에 불 이렇게 불 꺼주러 와가지고 오히려 기름을 부어버린 그런 경우라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기본적인 만화에 대한 그 정보도 왜곡돼서 전달되면 오히려 이게 독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잘못된 정보가 가버리면 만화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차라리 기사를 안 내느니만 못한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게 좀 안타까워. 기자들이 그 24명이 있을 때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아니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오. 80페이지 막 이런 애 했습니다. 글을 안 썼어요. 글을 안 쓰던 게 어떤 취재한 글을 다 많이 못 쓰겠다고 취재를 안 한 경우가 많다니까요. 22명 있을 때도 지금 몇 명이 편집이 3명, 4명 있습니다. 나머지 예고하는데도 100페이지 꽉꽉 채웁니다. 해야 되거든요. 시사저널 노조는 현재 기자들의 사표 처리 방식을 두고 회사와 협상 중이다. 몇몇 기자들에겐 시사저널이라는 제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가능하다면 시사저널이라는 그 이름을 가져왔으면 하는 것도 그들의 속마음이다. 이미 브랜드가 사실상 거의 죽다시피 하지 않았느냐. 그냥 차라리 기자들한테 양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신들은 그야말로 순진한 착각을 하고 있다. 기자들을 새로 채용해서 하면은 금세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라는 뭐 그런 이상의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시사저널 사측은 그렇게 자신하지만 언론계 안팎에선 비관적인 견해가 절대적이다. 시사저널 애독자들이 좋아했던 것은 22명 기자들의 기사였다. 덩그렇게 혼자 남은 재호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때 거기 유명한 기자가 여러 사람 있어요. 어디 가서 그런 적합한 인물을 데려오겠어요. 뭐 신문광고를 내서 병역기정부를 편다고 보람하나 조정동에서는 안 오고 그래도 시사저널 기자라고 뭐 어디가 철심을 제대로 하는 기자들인데 와가지고 뭐 맨날 기업체 임원들이나 쫓아다니면서 골프나 치고 그런 기자들은 쓸모도 없다고. 네.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직장을 잃고 시사저널은 시사저널대로 또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삼성은 삼성대로 최신을 구기고 도대체 승자가 없는 이 사태가 참으로 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충근 PD, 이번 그 시사저널 사태를 보는 다른 언론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 주요 언론에서 시사저널 사태를 다룬 기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부가 언론사 세무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자실 통폐합 같은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주요 언론사들은 굉장히 큰 반발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언론들이 이번에는 약속이나 하듯 시사저널 사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번 출연자는 여보 생활비 벌어갈게 시사저널 기자 고재열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뉴스 속보 32세 백수 아빠 퀴즈 영웅으로 거듭나다. 오늘 제 인생의 반전 드라마 제가 직접 취재합니다. 퀴즈 영웅 아자! 답은 1심입니다. 고재열 기자는 파업 기간 중 한 퀴즈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고재열 씨 2천만 원의 상금을 가져가는. 고재열 기자는 그날 퀴즈 영웅으로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생활비라도 좀 벌어보려는 심산도 있었지만 고 기자는 시청자에게 시사저널 파업 사태를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눈물을 쏟으며 했다는 시사저널 이야기는 편집됐다. 시사저널이라는 언론사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기자들이 편집권 독립을 외치면서 파업을 하고 있다. 뭐 월급을 더 달라고 휴일을 더 달라고도 아니고 일단 기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면서 기사를 쓸 수 있는 조건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사람들이 몰라주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면 우리가 끝까지 좀 완주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준비된 멘트였고 눈물도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얘기했다 싶었는데 통째로 편집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기자협회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자들의 절대 다수가 시사저널 파업 기자들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런데 1년여간의 시사저널 사태는 언론들, 특히 주류 언론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다. 많은 언론사들이 시사저널 기자들의 결별 기자회견도 다투어 취재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언론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다음 날 받아든 일간지는 의외였다. 이 언론들에겐 시사저널 사태의 파국은 보도할 가치조차 없었던 것일까. 빅3 조중동의 침묵도 여전했다. 조금 큰 언론사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가. 시사저널 문제가 1년 동안 지속되어오면서 이 문제를 다룬 매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언론계 전체가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편집권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관심했던가 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이제 안타깝죠. 시사저널 사태는 많은 숙제를 남겼다. 대다수 기자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꼈다는데 주류 언론은 왜 제대로 입조차 떼지 않았을까. 얼마 전 기자실 통폐합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연일 격전을 벌였던 그 언론과도 차이가 있다. 그때 주류 언론들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 언론의 자유를 주창하며 각종 기사를 퍼부었다. 이 기사실 통폐합과 관련해서 이 기술적인 문제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언론의 또 다른 차원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 이 편집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 시사저널 사태의 문제, 이 언론 사주와 어떤 언론 사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 편집국의 고위 간부가 기사를 드러내고 논조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던 거죠. 그리고도 언론 자유를 외치는 기자들인지 그리고 이런 것에 침묵했던 대가를 반드시 한국 언론은 치러내게 될 거다.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시사저널 기자들은 새 매체 창간 준비 체제로 돌입했다. 잡지 시장이 화랑도 아닌 상황이다. 그들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전기독자 여럿이 같이 뛰어서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것이 전기독자이기 때문에 좀 전기독자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짜보라고 했더니 굉장히 의욕적으로 상당히 이래저래 소식이 알려지면서 후원인들도 적지 않게 모이고 있다고 한다. 10,000원, 20,000원 단위의 많지 않은 금액들이 줄을 이루지만 후원인들이 이름 대신 써준 구호가 더 힘이 된다고도 했다. 너무 큰 돈 들어 해주시는 분도 물론 고맙지만 이렇게 작은 성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보내주시는 분들 이제 힘이죠. 지금 이 숫자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넣어줬는데 2만 원, 3만 원 가지고 700만 원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데 너무너무 감동해요. 아참 이제 안 울 그랬는데. 너무 고맙죠. 이런 게 힘이죠. 저희가 할 수 있는
희망이 막 보입니다. 우리는 시사저널 그 브랜드 자체를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시사저널이 갖고 있던 어떤 올곧은 그 기사, 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중요시하고 지지했던 것이지, 그리고 시사저널의 그 기자들의 정신을 지지했던 것이지, 시사저널 자체 회사나 어떤 브랜드를 지지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재호는 가져가지 못하지만 시사저널 기자들은 새 매체에 시사저널 18년 역사의 가치를 이식시키겠다고 했다. 재호의 힘이 패널을 힘을 압도하는 지금 시사저널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독립 언론으로 거듭나며 몸부림치고 있다. 아빠는 아빠의 동료 기자들과 함께 끝까지 편집권을 지켜내며 너가 봐왔던 시사저널을 다시 너에게 전해주고 싶구나. 윤무영 기자는 딸에게 했던 이 약속을 지키진 못했다. 그는 시사저널을 이렇게 기억한다. 저를 이제 가장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복받치는 게 뭐냐면 그 외환위기 때 그때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나네요. 1999년 9월 그는 당시 내전으로 들끓던 동티모를 취재하고 왔다. 당시 시사저널은 부도 상황이었다. 기자들에게 줄 월급이 모자라 최고참부터 막내 기자까지 일괄 100만 원씩 지급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 시사저널은 그에게 거액의 출장비를 내주었다. 환율이 한 거의 달러당 2천 원까지 가까이 갔을 때였거든요. 그때 저희가 출장비를 한 1,600만 원에서 막 2천만 원 그 사이로 아마 가져갔을 겁니다. 그때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 돈이었으면은 우리 그 기자들 그 뭐 생활비로 한 50만 원씩은 나눠 가질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제가 공항에서 환전을 하려고 그러다가 굉장히 망설였어요. 이거 환전을 해야 되냐? 꼭 이 돈을 가지고 정말 다시 편집국으로 돌아가면은 전부 다 그 어려운 살림에 이렇게 조금씩 보탤 수 있는데, 그리고 참 환전을 하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막내 기자 차영석이 새 매체에 옮겨 신고 싶은 시사저널 선배들의 기자 정신은 이런 것이라고 했다. 이 사람 얘기를 한 시간 들었으면 이 사람 얘기도 한 시간 이상 들어라. 그리고 기자가 어느 편에서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법관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드러내주고 판단은 그거를 읽는 독자가 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매체는 좌파냐 우파냐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그 스펙트럼에서는 계속 벗어나려고,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에 대한 집착, 중립에 대한 집착들이 굉장히 구성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아요. 성격 있는 기자 주진우가 시사저널에서처럼 새 매체에서도 되고 싶은 기자는 이런 것이라고 했다. 삼성 밥 안 얻어먹고, 삼성만이 아니라 기업체 밥 안 얻어먹고 술 안 얻어먹고 그런 기자들도 있어야죠. 그리고 뭐 남들이 저한테 맨날 주기자 주기자 하면서 비판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언론이 비판의 기능이 점점 옅어져가지고요. 너무 칭송하는 기사가 많은 것 같았어요. 저는 비판 기자만 하자고, 그 기자만 하자고.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이 싸움 관심 많이 가지셨던 분들 고맙고 미안합니다. 뭐 이겼으면은 정말 우리 이정현 기자 이번 사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로 담았던 이정현 기자가 맨 마지막 장면은 우리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을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싶었다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요. 내를 만나고 내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이충근 PD 시사저널을 떠난 기자들이 새로 이제 매체를 창간한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창간 성공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는 제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9월 창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이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기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새로운 매체에서 그 성역 없는 탐사 보도라는 시사저널의 가치를 이어가겠다는 이 기자들의 발걸음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사저널을 시사저널답게 해왔던 기자들이 모두 떠난 그 순간부터 이 시사저널은 본래 시사저널이 아닐 것입니다. 아, 제대로 된 기자정신이 사라진 잡지를 더 이상 독자들이 신뢰해줄 것으로 믿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최근 미국에서 유명한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수하려 하자 편집권 훼손을 우려한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재밌는 것은 미국 땅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우리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는 사실인데요. 이 시사저널 사태에 대한 자세와는 참으로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새 매체를 창간하는 전 시사저널 기자들이 돈에 꺾이지 않는 팬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멋지게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